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근을 가졌대. 자, 요것도 시험 잘 내니까 확실해도. 다음 방정식 시험 친다 하면 이러면 될 거야.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근을 갖더라. 자, 우리가 방정식에서 그냥 2차 방정식에서 흑근을 갖는다 하면 그냥 바로 판별식만 섣부리면 되지. 근데 3차부터는 그렇게 못한다 했죠. 3차부터. 그래서 3차식은 뭐 중근을 갖는다든가 흑근을 갖는다든가 뭐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갖는다든가 이런 형태들은 근을 직접 구해줘야 돼. 1학년들. 그래서 지금 또 근을 구해야 돼. 그럼 근을 구하려니까 뭘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지. 자, 1 넣으면 1-1-k 플러스 k. 1일 때 0이 된다. 그지? 그럼 요거는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이렇게 돼. x 빼기 1. 자, 그 다음에 x 제곱.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k. 상수가 플러스 k니까 요렇게 해야 k가 되잖아. 그 다음 2차가 마이너스 1x제곱이지. 그럼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x제곱이 끝났네. 그지? 결국 요렇게 인수분해됩니다. 자, 이제 한 개의 실근. 그럼 여기서 x 이꼴 1 하는 실근을 가졌잖아. 그럼 요 식이 뭘 가지면 돼? 이 식이 두 개의 흑근을 가지면 돼. 그럼 흑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되지. b제곱 0 마이너스 4ac 그럼 4k 이놈이 0보다 작으면 돼. 판별식이 0보다 b가 지금 0이니까 그지? 그래서 k가 0보다 작으면 돼. 정수 k의 최대값이야. 그럼 0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런 비슷한 예제를 다르게 또 하나 내볼게. 자, 어떤 3차식이 있어서 그 3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돼. x 빼기 1 x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2 뭐 요렇게 된 거. 예를 들면 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해서 만약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해서 그럼 3차식이니까 근을 구할 수 있는 요까지는 일단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렇게 정리했듯이 어떤 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리하니까 요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해. 그럼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1이라는 근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 이 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이 식이 중근을 가지면 되잖아. 그럼 이 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네. 그지? 그래서 판별식. K제곱 플러스, 아이고, 플러스로 해야 되겠다. K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요놈이 0이면 되죠. 자, 그래서 k가 풀마 루트 8 즉 풀마 2루트 2면 된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이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면 돼?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이 1 여기서도 1이라는 근을 가지면 결국 1이 중근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요 식이 직접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요게 1이라는 근을 가져서 1이 중근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 말이지. 1이 근이라는 말은 그래서 1 넣으면 1 더하기 k 더하기 2는 0이다 해서 k는 마이너스 3일 때 이때도 중근을 갖는 거야. 그래서 중근을 갖는 조건 하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있다는 거를 요런 걸 잘 해야 돼. 됐지? 자, 이제는 또 문제를 바꿔서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질 때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가 여기서 1이라는 근이 나왔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야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진.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이제 커야 되겠지. 그리고 2차 부등식이네. 그럼 k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k가 2루트 2보다 크면 되네. 요까지는 생각하기 쉬워 항상.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조건이 이렇게 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잖아.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만약에 이 방정식 근이 1과 2가 근이다라고 생각해 봐. 자, 이게 두 개의 근은 서로 다르지만 요 1이 중근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어떤 상태로 가져야 되느냐 하면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이 방정식이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식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K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범위 중에 마이너스 3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빼줘야 돼. 이런 거를 잘해야 돼, 3차식에서. 알겠지? 자, 이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자, 이거는 이 근이지. X3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X3승은 마이너스 1.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이렇게.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되잖아. X3승 플러스 1이 0.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럼 허근은 어디서 나온 근이야? 여기서 나온 근이 바로 허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근이 오메가다. 이 말. 요거의 근이 오메가다. 자, 이건 항상 이거 두 개를 같이 해놔야 돼. X3승 이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라고 하면 X3승 마이너스 1이 0이 돼서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 자, 지금 또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이 말이잖아. 오케이,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요 두 개를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오메가 크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자, 그럼 이제 뭐가 쭉 성립하느냐 하면 일단 한 근이 오메가면 그럼 다른 거는 뭐야? 다른 거는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거는 그거의 켤레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근이 오메가가 되면 다른 거는 그거의 켤레가 그리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거는 요거의 켤레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메가는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을 하면 0이 돼야 돼. 외우는 거 아니다, 그지? 요 식 보고 하는 거야. 자, 이 오메가는 이 방정식의 근이었잖아. 그래서 이 오메가는 세제곱을 하면 또 마이너스 1. 요게 기본이야, 기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요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런 오메가는 3승을 하면 1이 된다. 항상 요걸 가지고 푸는 거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바로 요 방정식의 두 근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두 근을 더하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1, 두 근을 곱하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1. 자, 요런 식도 성립하는 거야. 요쪽도 마찬가지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다. 자, 요 식도 성립합니다. 지금은 이제 요 1번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계속 이거 이용하는 거야. 요거를. 기본적인 게. 자, 이거는 이제 오메가와 오메가 바이기 때문에 이거의 두 근을 의미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두 근의 합은 1이 되고 곱도 1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1이 돼. 근을 구해서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 그지? 자, 그 다음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그건 뭐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요거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 1 마이너스 오메가. 그럼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뭔데?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로 요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역시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다. 요것도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이거 두 개를 더하라.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는 묶어내버리자. 자, 마이너스는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묶어내버리자.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은 마이너스. 통분하자.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은 두 개 곱해서 제곱. 통분하고 있다. 자, 요렇게 더하기 요거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자, 이제 요거는 오메가, 오메가 바는 곱하면 아까 1이라고 했지. 그 분모는 그냥 1이야, 1. 자, 분자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돼. 식 변형. 그 마이너스.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하면 이건 1. 요것도 1이니까 마이너스 2.
해서 답은 이렇게. 자, 물론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 이거 봐, 이런 관계를 쭉 보고 하는 거야. 1 마이너스 오메가 하면 바로 오메가 바와 같지. 1 마이너스 오메가 하면 이건 바로 오메가 바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써. 오메가 바 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오메가와 같네, 그지? 이거는 오메가와 같은 거야. 이거를 구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야. 그럼 결국 요거는 오메가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해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 어느 방법이 쉬워 지금은? 당연히 파란색이 쉽다, 그지? 파란색이 쉬운데 파란색은 이 식을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적어놔야지만 보인단 말이야. 안 적어놓으면 안 보이겠지.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오메가 큰 문제 푸는 요령은 요거를 꼭 적어놔야 돼. 이렇게 이거를 적고 이거 보면서 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특수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식 자체를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 무슨 식이다라는 건지를. 자, 이건 대칭 방정식인데. 자, 개수를 봐봐. 개수를. 요 개수가 둘 다 얼마야? 1이네, 1. 요 개수를 보니까 개수가 둘 다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그지? 요렇게 생긴 게. 요거 두 개의 개수가 같고 요거 두 개의 개수가 같은 그런 식인데 지금 1번, 2번, 3번 이런 경로를 준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줬냐면 바로 풀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없겠지, 당연히. 바로 x값을 구하라 이렇게 하겠지.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한다. 만약에 시험에 그대로 나올 것 같은. 자,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는 식은 항상 어떤 식으로 풀어라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이게 풀이법이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자, 나눠보자. x의 제곱 3x 2x 분의 3 x 제곱 분의 1 이꼴 0 이렇게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눠준 거예요. 나눴지? 이제는 아까 짝을 맺었던 놈들끼리를 모으는 거야. x 제곱이랑 x 제곱 분의 1이랑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모으면 마이너스 3을 묶어주면 x랑 x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짝을 맺어서 묶을 거예요. 이렇게 묶었다. 자, 이제는 보니까 요 관계가 있으니까 요거를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그래서 여기는 요거를 t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다 준 거예요. 여기서 그걸 과정을 이제 바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요식을 정리를 하면 a제곱, b제곱이니까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씁니다.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버리죠. 자, 그럼 요게 t제곱. 요쪽에 마이너스 3t. 그 다음 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는 없어졌네, 그지? 그냥 이렇게 돼버려. 그랬더니 여기서 t 값을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0과 t는 0 또는 3이다. 자, t가 뭐가 t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 t잖아. 요게 0이 되거나 x 더하기 x분의 1 요 값이 3이 되면 된다. 자, 다시 이 식을 빨리 2차 식으로 보여줘야 돼. 이 식에 양변에 x를 곱하면 x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고 양변에 x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 그럼 요거 이 근을 구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아이다 그제? 루트 마이너스 1 요것도 x를 구하면 x는 2a 분의 3 풀마 루트 9 빼기 4 그럼 요게 요렇게 돼. 자, 해서 요렇게 요렇게 되는 4개의 근을 만들 수 있다. 됐지? 요 과정을 그대로 해가 잘 정리해놔야 돼. 나오면 이렇게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면 0되는 걸 0되는 게 못 찾는 거잖아요. 그래, 그제? 그래서 그냥 못 푼단 말이야. 짝수식 b-제곱 4k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5k제곱 마이너스 9 자, 이놈이 0이 됩니다. 자, 이게 0이 되어버리면 y값이 한계가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지. y가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y가 한계가 나타나면 이제는
X도 하나밖에 안 생겼지. 그래서 그게 한상의 해가 있듯이. 그래서 정리하면 K제곱이 5구 45. 그럼 K는 폴마 3루토다. 자, 그렇게 되는 실수값을 모두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여기 답. 이 문제를 내도 봐라. 틀린 사람 막 들어. 이 문제를 내는데도. 하나도 어려운 거 없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 말이야.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거는 몇 차와 몇 차야? 몇 차와 몇 차? 2차와 2차네. 어이 벙어리들. 2차와 2차지. 2차와 2차잖아. 그지? 자, 그런데 요 2차식에 요걸 봐야 돼. 요걸. 뭘 본다고? 우변이 0이다. 요걸 봐야 돼. 그지? 우변이 0이 되는지. 자, 우변이 0이 되면 항상 인수분해를 이용하라 했잖아. 인수분해. 그래서 2차와 2차는 2차와 2차를 연립하라라는 것은 변형을 하는 거라 했다. 그제? 1차와 2차식이 되도록. 그래서 요 1차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말이야. 그제? 그 얻는 방법이 우변이 0이 되는 요런 2차식은 인수분해를 해 주면 곱이 0이다 해서 각각이 0이다로부터 1차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1, 2, 2,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 더하기 2y, 2x 마이너스 y, 요 놈이 0이다. 이렇게. 자, 이게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y 요식을 하나 써. 두 번째 y는 2x다 요식을 써. x 이퀄 마이너스 2y를 이제 1식에 집어넣을 거다. 위에 x가 마이너스 2y니까 제곱하면 4y 제곱에 y제곱이 5가 되니까 y제곱은 1. 그럼 y는 1 또는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y.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x네. 그럼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플러스 2가 돼서 한상 두상이 만들어져. 이제 y가 2x일 때야. y가 2x일 때. 자, 요 y에 이제 2x를 집어넣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4x제곱. 요놈이 5가 되기 때문에 x제곱이 또 1이 되네. 그래서 x가 1 또는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돼. x제곱이 1이니까. 자, x가 1이면 두 배를 한 게 y잖아. 그럼 y는 2가 되겠지. y는 마이너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상의 해를 얻을 수 있다. 연립방정식 시험 낼 거다. 다음 시험 범위가 뭐겠노? 방정식.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양식장이 있다. 이 양식장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2m씩 확장한 넓이는 처음보다 32가 넓어진다 했지. 이럴 때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다. 그럼 처음 양식장은 가로, 세로를 몰라. 그치? 그래서 가로, 세로를 X라 하자. 그럼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xy가 얼마인가를 묻는 거야. xy가 얼마인가를 묻는 거야.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제곱 y제곱이 100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피타고라 정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 자, 이 식이 하나 승리할 거고. 이제 2식 늘려주면 x 더하기 2하고 y 더하기 2를 곱해준 게 이게 넓이잖아. 이 넓이는 처음 넓이보다 32만큼 넓어진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넓이는 처음 넓이보다 32가 넓어진다 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 xy 더하기 2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xy 더하기 32. 자, xy는 이제 정리됐네. 그럼 넘어가면 28이니까 x 더하기 y는 14가 되네.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조건으로 얻어내. 자, 거기서 구하라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요거는 요식에서 구하면 돼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요 값이 100이란 말이잖아. 그래서 합이 그러니까 196 마이너스 2xy 요게 100이 되네. 그래서 2xy가 96, 그럼 xy는 48 이렇게 돼. 요게 처음 이 양식장의 넓이였다. 됐지?
원 위에 N개의 점을 선분으로 모두 연결하면 원의 내부는 이만큼의 개로 분할된다. 나누어지더란 말이야. N개의 점. 그럼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 개의 점을 이렇게 다 이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갈라지는 거야. 여기다 N 대신 4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8이 된다. 그 식을 문제에서 준 거야. 이게 왜 그렇다 하는 거는 알 필요 없고, 그지? 그럼 원의 내부를 31개의 부모도로 나누려면,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31이 되는 n 값을 구하라는 거야. 이 값이 31이 되도록 하는 n 값. 자, 그러면 요 4차식 이꼴 31 곱하기 24가 되네, 그지? 그럼 결국 이 4차 방정식 풀어라는 거야. 4개 하니까 아까 전에 얼마냐면 하나, 둘, 셋, 여덟 개잖아. 4개. n이 4가 되면 8이야. 그럼 이게 31이 돼야 되겠지? 그럼 4개보다는 좀 더 많겠지? 그럼 5개나 뭐 6개 좀 되겠네. 자, 그거를 요 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n값 찾아라. 이 방정식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거 이봐라. 0 되는 거 찾고 하려면 이 숫자 때문에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0 되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요 빨간식에다가 n 대신에 5를 집어넣고 6을 집어넣고 몇 개의 숫자를 그냥 차례대로 집어넣어야 돼. 그래가 요 식이 성립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그냥 계산하라. 이 방정식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이 있다. 이 수영장의 대각선이 길이가 이런다. 그럼 이 수영장의 가로 세로를 xy를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400 이렇게 돼.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3400. 그 다음에 넓이가 1500이었네, 그지? 그럼 넓이라는 것은 xy가 또 1500이다 이 말이야. xy가 1500.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xy 구하라는 말이지. x하고 y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자, 이것도 2차와 2차야 지금은. 이 식이 2차와 2차란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 식은 다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요 값이 3400이다 이런 뜻이다. 그럼 x 더하기 y 요게 x 더하기 y를 제곱. 그럼 3400에서 2xy를 더하면 되지. 2xy는 3000이네. 3000. 자, 더했더니 요게 6400이 되네. 88이 64니까 x 더하기 y는 80이네. 그지? x 더하기 마이너스 80은 안 되겠지. xy는 길이니까. 그래서 뭘 얻어냈느냐 면 요 값을 찾아낸 거야. 요 값도 구해 거야. 이거 연립 풀어라는 거다, 그제? 자, 연립 방정식 풀이 중에, 자, 요것도 형태를 잘 알아놓자. xy와 x 플러스 y가 주어지면 이 xy는 어떻게 구하느냐 면 t제곱 더해서 80이지 마이너스 80t 곱해서 1500이네 플러스 1500 이꼴 0. 요거의 근을 구하면 그 근이 하나는 x고 하나는 y란 뜻이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생각하면 돼. 두 개를 더하면 80, 두 개를 곱하면 1500. 됐지? 근과 계수 관계야. 근과 계수 관계. 자, 이제는 요식에서 30하고 50 이렇게 돼. 1500이니까. 그럼 근이 하나는 30이고 하나는 50이 되네. 이제 답. X는 얼마? 30. Y는 50. 또는 X는 50, Y는 30. 요것도 근이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합과 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봐. XY가 바뀌어도 봐. 식이 똑같잖아. 그래서 X가 30, Y가 50만 되면 항상 요거를 바꾼 거. X는 50, Y는 30. 요것도 요 방정식의 해가 된다. 두 개가 나오게. 두 개. 한 개 있으면 안 되고.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더 길다 있지. 그럼 요 놈이 가로가 되고 요 놈이 세로가 된다. 됐지? 가로가 더 길다 있으니까. 가로가 50, 세로가 30. 여러 가지 방정식. 1번은 됐죠? 1번은 그냥 치환하면 되는 거네, 그제? 1번은 치환.
자, 다음의 두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 했다.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 요거는 요 식이 바로 인수분해 되네. 4, 6, 24.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럼 요 식은 x제곱 빼기 4, x제곱 더하기 6. 요렇게 되네, 이제. 자, 요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을 구하라 했지. 어느 게 실근이야? 1번, 2번 중에 어느 게 실근이야? 1번이 실근이지, 1번. 2번에서는 제곱 더하기 6의 뿐이면 항상 양수니까 0 되는 게 안 생기겠지. 그래서 허근이 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 이꼴 요거의 두 근이 바로 실근이 되는 거야. 이때 두 실근을 구하라 안 했지. 뭘 구하라 했어? 실근의 곱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두 근의 곱 a분의 c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항상 봐. 근의 합, 근의 곱 하는 이런 것들은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됐지?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5네. 자,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다 했지. 그럼 다른 근은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나머지 한 근은 알파다 이렇게 돼. 자, 이제 세 근의 합을, 저 세 근의 합이 얼마야 여기서? 2차가 없으니까. 지금 x3승 0x제곱 이 말이잖아. 그제? 요렇게 돼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이 0이잖아. 세 근의 합이. 그 세 개를 다 더하면 2 더하기 알파가 되는데 요게 0이 되는 거야. 자, 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2더라는 걸 얻을 수 있네. 알파 값이 마이너스 2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세 근이 다 구해졌지. 요렇게. 근 두 개를 봐. 별 작업 없이 그냥 다 구할 수 있는. 이제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A잖아. 두 개끼리, 근과 계수에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A네. 그 두 개끼리 곱하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다음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또. 그럼 요게 마이너스 8이 되네, 그지? 그래서 A는 또 마이너스 8이다. 자, B는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b란 말이죠. 세 근과 계수 관계. 근과 계수 한번 써줄까? bx 제곱 cx 더하기 d가 0 이렇게 되면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a분의 c. 세 개를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지금 요거 쓰고 있는 거다. 이제. 그래서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돼. 마이너스 b. 이제 세 개를 다 곱하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4, 8이 되네, 그지? 자, 그래서 또 B는 마이너스 8이 되네. 그치? 편립 방정식 풀어라. 이거는 몇 차와 몇 차고? 1차와 2차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입법. y는 x 빼기. 자, 요거를 요 y에 그냥 집어넣어 주면 돼. 이것도 할 수 있겠지? 자, 이거는 몇 차와 몇 차? 1차와 2차네. 아, 저 다시 2차와 2차네. 2차와 2차인데 요 식을 보니까 우변이 뭐 돼 있다고? 0이 돼 있다. 자, 우변이 0이 되는 식은 항상 인수분해로 풀어야 했다. 그지? 우변이 0이 되는 식은 인수분해로 푸셔야 했다. 자, 그래서 1,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러니까,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2y. 요 놈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 또는 x는 2y. 요거 두 개를 풉니다. 자, 그거를 이 식에 집어넣어야 돼. 자, x는 2y,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2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7. 그럼 y 제곱이 7이네, 그지? 그럼 y는 루트 7, y는 마이너스 루트 7. 자, x는 마이너스 y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루트 7, x는 루트 7. 요렇게 해서 여기서 두 상이 나와요. 이제 x가 2y일 때 요 x 대신 이제 2y를 집어넣으면 4y 제곱인데 앞에 2가 곱해지니까 8y 제곱 빼기 y 제곱 7y 제곱이네. 자, 고놈이 7이니까 y 제곱이 1이지. 그럼 y는 1 또는 y는 마이너스 이렇게. y가 1이면 x는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상의 해를 보였다.
됐지?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y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부정 방정식 하는 건데, 이거는 정리를 해야 돼. 부정 방정식. 우리 그 앞에 교재하면서는 안 했다. 부정 방정식. 자, 부정 방정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정수 조건. 자, 두 번째, 실수 조건. 그럼 뭘 부정 방정식이다 라고 하느냐면, 부정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봐. 문자가 몇 개야, 지금? 문자가 두 개잖아, 두 개. 근데 식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당연히 못 푸는 거야, 그지? 식수가 부족한 거야. 이런 식을 우리는 부정이라 해, 부정. 식이 부족하지.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10이다 하면 AB 구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계속 나오잖아, 그지?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부정 방정식.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건을 하나 붙이는 거야. A하고 B는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하나 줘버렸어. 그러면 이것밖에 없잖아. 19. 28 쭉 가서 91.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잖아, 그제? 이런 것들이 건의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무수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식이라는데, 부정방식은 조건에 자연수 또는 정수, 이렇게 정수라는 조건으로 조건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수라는 조건으로 조건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 중에 지금은 실수 XY이기 때문에 실수 조건이다, 그제? 그럼 실수 조건일 때는 항상 이 위에 있는 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고쳐줘야 되느냐 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로 고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쳐지면 둘 다 실수기 때문에 각각이 0이 되는 이런 거 말고는 만족되는 값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풀이하는 것이 실수형 부정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자, 정수 조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수 조건은 곱을 곱으로 나타낸다. 정수 조건은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바로 A만 들어 놓을게. 뒤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XY가 3이야. 3. 그런데 X하고 Y는 자연수다 또는 정수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요거는 봐. X는 1, Y는 3. X는 3, Y는 1.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요 네 개밖에 없잖아. 자연수다 정수하자. XY가 정수다 해버리면 이거를 만족하는 건 요 네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정수 조건은 무조건 식을 곱으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곱이 어떤 정수가 되더라 형태로 고쳐지면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이제 실수 조건이지. 실수 조건 항상 이렇게 고친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야 돼. 물론 이제 복잡한 건 이렇게 바로 못 고쳐서 푸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고칠 수 있는 형태인데, 자, 이거는 봐. 이 식을 어떻게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로 고칠까? 아무리 봐도 못 고쳐, 그렇게는. 저게 어떻게 제곱 더하기 제곱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제? 자,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는 요거야, 기본적인 풀이는. 기본적인 풀이는 요건데, 자, 이거는 이 식이 조금 어려운 식이 되는 거야, 어려운 식. 자, 그래서 실수 조건이 부정 방정식이지만, 자, 어떻게 풀이하는가를 정리해보자. 일단은 봐. 이 식은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지. 무조건 식은 정리를 자꾸 해줘야 돼. 정리. X로 정리할 거야. X제곱. 그럼 X항이 있을 거고 X가 없는 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X항이 있을 거고 X가 없는 항이. 자, X가 붙은 거 4y-4x. 자, X가 안 붙은 거 5y제곱-4y+8. 요게 X가 안 붙으지. 자, 여기서 이제 이 식은 지금 뭐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다고?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다고. 근데 이 X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데? 실수라고 했잖아, 그제? 근데 X가 뭔데?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 이래지? 이 X는 2차 방정식 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X가 실수다는 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왼쪽에 있는 이 X에 관한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실수다는 이 말이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죠. 자, 실근을 가지니까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2를 묶어낼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식의 판별식. 왜 판별 쓰는지를 이해해야 돼. 이게 실근을 간다는 뜻이란 말이야. 이 X가 실수라는 말이야. X에 관한 방정식에서 X는 바로 근이잖아. 근, 그지? 그 X가 실수라는 말은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래.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판별식. 자, 판별식. 2y-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5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이놈이 0이 된다. 다시 0보다 크다. 이게 실근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야, 그지? 왜 판별식 쓰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애울 하지 말고. 이제 이식 정리할게. 정리하면, 4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4, 마이너스 5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돼.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우변 다 이항해버릴게. 마이너스 4y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4y, 마이너스 4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를 우변으로 이항했다. 2차 계수를 바로 양수로 보려고. 자, 이제 이 식이 잘 보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y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제곱이 왜 0보다 작거나 같아? 작을 수는 없지. 제곱이 어떻게 작을 수가 있나, 그지? y는 실수니까 제곱이 작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0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y 값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자, y가 마이너스 1로 구해졌다, 그지? 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네. x제곱. y는 결정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집어넣어.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12x.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자. 그럼 이게 36이 돼, 36. 이꼴 0다. 이렇게 돼. y를 결정한 거예요. 자, 이제는 다시 이 식이 x-6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또 x는 6이 된다. 왜 여기서 빨간 부분에서 뭐 때문에 판별식을 썼다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X에 관한 식에서 X가 실수라는 말은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 의미잖아, 그지? 그래서 판별식을 쓴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정리했더니 또 이상한 식이 됐네.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네. 자, 제곱이 작을 수는 없지. 같을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제 Y는 결정이 됐네,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돼서 x값은 6이 됐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가 아니고.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베타다. 3차 방정식 거는 그대로 보고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인수분해 하라고 했다. 그제? 1러니까 0 되네. 1러니까. 마이너스 4, 4니까. 그럼 1러니까 0 되니까 바로 인수분해 해버리지.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1이라는 실근이 나왔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허근이잖아. 그 근이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베타이기 때문에 아 알파베타는 더하면 이렇고 곱하면 이렇다 이렇게 된다. 2차 방정식을 주고 근이 어떻다 하면 항상 이것어라 이것과 문제 풀으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값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말이죠. 그래서 곱이 2가 되고 합이 1이 돼.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 못 풀어. 3차 방식은 바로 세근의 합이라든가 근각에서 그거 빼고는 직접적으로는 풀 수가 없어. 3차 방정식. 4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인수분해를 해서 직접 근을 구하는 형태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자, 이 방정식의 정수인 근의 합을 구하시. 이거는 근을 다 구해가 정수인 근을 찾아가 그거 다 더하라는 뜻이야. 그럼 이제 방정식만 풀면 되네. 지금 인수분해 돼 있는 거가 안 돼 있는 거가. 요것만 없으면 그냥 바로 답인데, 그지? 플러스 63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아니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더하면 4네. 요렇게 더해도 4네. 이런 거는 많이 봤지. 자, 그래서. 요렇게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5가 되고 요렇게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21이 되네. 이렇게. 자, 합이 같게 되도록 만든 거야. 5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4지. 7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면 4지.
합이 같게 되면 항상 요식이 같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x제곱은 무조건 똑같을 거 아니야. 해서 여기에 이렇게 공통이 생기게 되는 거야. 공통이 생기도록 전개를 시킨 거야. 그게 어떻게 해서 전개했다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요거는 a 빼기 5, a 빼기 21. 요놈이 연기되는 게 이제는 4차가 아니고 2차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2차씩 보는 거야. a 제곱 26a, 요게 105. 그럼 105니까 168이 되네, 그제? 105를 더하니까. 요놈이 0이 되네. 큰일 났네, 숫자가 왜 이렇게 커? 168은 뭐 곱하기 뭐일까? 자, 168은 요렇게 곱하면 되네.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14. 그래서 a 마이너스 12, a 마이너스 14, 요게 0이 되네. 자, a가 아까 전에 x제곱 더하기 4x였지. 마이너스 12, x제곱 더하기 4x인데 마이너스 14. 이렇게 돼. 자, 이제 각각이 2차식이니까 2차식 푼다. 그런데 정수근의 합을 구하려기 때문에 정수근 찾아야 돼, 정수근. 이건 2, 6, 1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하고 마이너스 6이라는 정수근이 나와. 이거는 2, 7, 정수근 안 되지. 인수근에 발 안 되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정수근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 됐지? 이거의 한 실근을 이렇다. 자, 이거 이제 기억나야지. 조금 전에 풀었으니까. 조금 전에 풀었잖아. 너가 붕어가 아니라면 다 기억날 거야. 요렇게. 어떻게 알았지, 제일 처음에? 오늘 했잖아. 뭐라고? 그렇지, x제곱을 나눠주라 했잖아. 그것밖에 모르겠지. 2x-1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꼴 0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숫자가 같은 그 개수들끼리를 짝을 지어라 했다, 그제? 자, 그래서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이랑 2x랑 x분의 2랑 요렇게 짜르죠. 그럼 요식을 다시 요런 모양으로 고쳐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2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a제곱 2a 마이너스 3이 0이 된다. 그래서 1, 3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x 더하기 x분의 이 a 값이 1이 되거나 x 더하기 x분의 요 a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다. 자, 이거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지. 이 식은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요 식은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0. 자, 요 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흑은이네, 이제. 요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여기서 실근이 나와.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이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근을 알파다 이렇게 된다. 이거의 근. 이거의 한 실근을 알파다. 그렇지? 그럼 이 알파는 뭘 만족해?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다는 요거를 만족하고 있다는 말이죠.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런데 구하라 하기를 뭘 구했냐면 알파 제곱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요거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같은 말이야. 그럼 제곱을 하면 9니까 답은 이렇게 돼.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하는 이런 거 다 시험 나온다 이런 거.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중근을 가져야 돼. 2차식 같으면 바로 그냥 판별 써버리면 끝이지 뭐, 그지? 3차는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해? 근을 직접 구해줘야 된다 했지. 자, 0 되는 거 찾자. x가 1이 되면 되네. 1. 그러면 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k 1x제곱이니까 플러스 2x 이꼴 0 이렇게 돼. 인수분해 바로 모나면 조립제곱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모나면 안 된다 했다, 그지? 중근을 가져라 했잖아, 중근. 중근을 갖는다 했기 때문에 요식의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1 플러스 k 요놈이 0이 되기 때문에 k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서 끝내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또 뭘 해야 돼? 중근을 가지면.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 뒤에 있는 이 파란색의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면 돼? 1이라는 근을 가져버리면 되잖아. 그럼 1이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중근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 x 이꼴 1이라는 근을 가질 때, 즉 1 더하기 2 마이너스 k는 0. 그래서 k는 3. 요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계속 이런 내용이 중요해요. 3차식에서 중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질 때, 뭐 허근을 가 이런 형태를 쓸 때는 요 부분을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요 부분, 요쪽 식과의 관계를. 자, 여기도 봐. 이거 다 전개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다. 하면 안 돼, 근데. 자,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했기 때문에 빨리 뭐부터 써놔야 돼?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써놔놓고 이거 보면서 하는 거야, 이거 항상. 항상 근과 계수 관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K가 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항상 요걸 딱 써놔놓고 요거 보고 문제를 풀어줘. 그럼 봤다, 이제. 이때 요 식을 어떻게 보느냐면 요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하는 거는 1 빼기 감마 이렇게 되네. 이해하니까 그지? 그래서 요식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감마가 되는 거예요. 요식은. 요식은 1 빼기 알파가 되는 거예요. 요식은 1 빼기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놈이 2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런데 자, 요거를 직접 전개를 해서 풀 수도 있어. 요거를 이용해가. 요거를 직접 전개를 해도 되겠지만, 자, 우리 전에 요런 거 배웠잖아, 책에서. 요식은 x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4. 요식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런 항등식이잖아, 그래? 양변에 뭘 넣어버릴까? 양변에 1을 넣어버릴까, 1. 1 넣다. 1 빼기 1 더하기 k 더하기 4는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 그런데 1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요 값이 문제에서 2라고 돼 있잖아. 그제? 요게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k를 가로고 있다면 돼. 요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하게 푸는 거야. 그치? 요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요 생각을 미처 못할 수가 있어. 요 생각을 요렇게 풀이를 미처 못할 수가 있단 말이야. 미처 못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못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를 전개 다 시킬 거야. 전개를 다 시켜. 자, 전개 시키는데 전개 시키려면 이제 요 공식 정리돼야 되지. 이것도 이 공식 꼭 알아놔야 돼.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요거 전개식.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는 x의 제곱이니까 요게 몇 차식? 1차식이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그 다음에는 x가 되니까 요거는 1차니까 요게 2차가 돼야 되네. 자, 2차는 a, b, b, c, c, a. 그 다음에는 저끼리 다 곱하는 거. 요게 전개식이에요. 자, 그래서 요 식에서 1을 x다라고 생각을 하면 1을 x다라고 생각을 하면 1의 3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려면 2차니까 1차지.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돼. 더하기 요게 1이 되려면 요건 2차지. 그럼 두 개끼리 곱하는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그 다음에는 세 개 저끼리 곱하는 거.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를 하면 요게 2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거기다가 요 값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집어넣으면 1. 자,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곱하기 1을 해봤자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개끼리 곱하면 이거 K잖아. 그럼 1을 곱해봤자 K. 자, 세 개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요거는 플러스 4. 요 값이 2다. 자, 요 식에서 K를 구하면 돼. 요렇게 구해도 관계는 없다. 그지? 관계는 없지만 요거는 요 풀이가 좋아. 요 풀이가. 알겠지?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럼 빨리 적어놔야지. 알파, 베타, 감마가 1.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2. 알파, 베타, 감마가 1. 근과 계수 관계. 그래서 요거 보고 푸는 거야, 항상. 자, 이제는 이거 세 개를 근으로 하는 3, 4방정식 구하라 했지. 이게 근이니까 x 빼기 알파 베타, x 빼기 베타 감마, x 빼기 감마 알파. 자, 이거 이꼴 0. 이거 이제 정리하라는 말이지. 정리한다. x 세제곱 아까 공식 했다 그제? 그 다음에 그대로 더해서 x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제곱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세 개를 그대로 더해서. 자, 이제는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할 거야. 자, 두 개끼리 곱해서 하면 이렇게 되지. 알파 베타 제곱 감마, 베타 감마 제곱 알파, 알파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알파 제곱 뭐 베타 하여튼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요 식은 알파 베타 감마 하나씩 다 갖고 있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묶어 버리면 알파 베타 감마 요런 거리. 자, 그거에 x 이렇게. 그 다음에 세 개 제곱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전체의 제곱 이꼴 제로. 요렇게 해서 이제 요 값을 요걸 가지고 여기 대입만 시켜주면 그게 방정식이라. 그래서 x 제곱 두 개 곱하면 2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곱과 합을 곱해거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1이지 x. 자, 요게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꼴 제로다 해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한 근이 이러한 방정식 이것과 여기에 1 플러스 루트 3 i다 그제? 실수 조건 있네. 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 i면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고 나머지 한 근은 알파 i. 자, 이런 건 많이 했지. 그게 요 방정식의 세 근이 되는 거야. 요 방정식의 세 근이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이것과 2차 방정식이 공통근 M을 갖더라 했다, 그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공통근 M을 가질 때 M의 값은 이렇게 공통근 M을 가질 때.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조금 생각해야 돼. 요거 하고 이 방정식 각각을 풀면 근이 똑같은 게 있더란 말이야. 근이 똑같은 게. 그럼 근 똑같은 거는 요거 세 개 중에 한 개겠지. 요 세 개 중에 어떤 하나가 하여튼 같은 근이 있는 거야. 자, 인마가 만약에 공통근이다라고 생각해 봐. 인마가 근이 되면 인마도 무조건 근이 돼 버리지. 얘들아. 이게 근이면 이것도 반드시 근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 2차 방정식 두 근이 이거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두 근을 곱하면 2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두 개의 근이면 이거 두 개 곱해버리면 얼마가 돼? 4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놈도 이놈도 근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놈도 이놈도 근이 되면 안 된다고. 즉, 이놈이 바로 공통근 m이다, 이 말이야. 이 알파가 바로 m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이놈 이놈 m이다 이 말이잖아, 그제? 세 근이 이 방정식은 근이 어떻게 돼? m하고 또 다른 건 뭐 베타를 갖는다 이 말. m은 공통근 위에도 들어 있고 밑에 들어. 자, 이 방정식은 근이 m하고 1 플러스 루트 3 i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근이 돼. 두 방정식 근.
이럴 때 이제 A 값을 구하라. 먼저 위의 식에서 보자. 위의 식에서 세근을 다 더해보자. 세근을 더해주면 m 플러스 2가 되네. 위에서 세근을 다 더해주면 자, 여기서 세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다 이 말이네. 그래? a만 구할 거야. 왜? 밑에도 a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요게 두 근이잖아. 먼저 m과 베타 두 개를 곱하면 2다 하는 건 알고 있지. m과 베타를 곱하면 2가 되잖아. 여기 두 근이 요거 두 개니까. 그 다음에 m과 베타를 더해주면 요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m과 베타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요것도 마이너스 a이고 요것도 마이너스 a네. 이제 m 더하기 2랑 m 더하기 베타랑 같네. 자, 그 말은 요 베타가 2가 돼야 되는 거야. 요게 2란 말이에요. 요게 2면 그럼 m은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1이 돼야지. 곱하면 두 건이 곱이 2니까 그게. m이 1이면 베타가 2가 되면 다른 건 m은 1이 되는 거예요. 왜? 두 건이 곱이 오니까. 이제 두 건의 합이 3이네. 3. 두 건의 합이 뭔데 여기서? 마이너스 a. 이게 두 건의 합이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m은 1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찾는 거는 m의 값만 찾으면 되네. 그지? 그래서 m이 1이다 이렇게 되네. 이건 어렵다. 자, 여기 무슨 형태를 잘 잡아줘야 되는 이 문제는 이 세 개 중에 어디가 공통근일까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두 개는 절대로 공통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게 근이면 이것도 같이 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가 근이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결국은 이거 두 개가 돼버리잖아. 근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2가 아니니까 이거 두 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놈과 이놈은 근이 될 수 없고 요놈이 알파에 해당한 요놈이 바로 공통근이다.